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쏘아올린 군사 정찰 위성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 사실을 신속하게 인정하고요.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이요. 이렇게 이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31일 새벽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예정되었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이 군사정찰위성의 이름이 만리경 1호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의 탑재에 발사했다. 그러니까 운반 로켓은 천리마 1형이었고 이 궤도에 진입시키려고 했던 군사정찰위성 이름은 만리경 1호였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이어서요. 천리마 1형, 이게 이제 운반 로켓이죠. 천리마 1형은 정상 비행하던 중 1단계 분리호, 1계단이라고 이제 북한은 요 단계를 계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 발동기는 엔진이죠. 2계단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으로, 시동이 비정상으로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조선 서해 바다에 추락했다. 조선 서해 추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실패냐 하면요, 이 운반 로켓이 그 궤도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요 일정 정도 갔다가 이제 3단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위성이 분리되면서 궤도에 진입하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는 건데 이거는 뭐 그 근처까지 가지도 못하고 운반 로켓 자체가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그냥 서해 바다에 추락해 버렸다 이런 거죠. 한반도도 참담한 실패를 했다라는 겁니다. 2012년이 이제 김정일이가 2011년에 죽고 김정은이 2012년에 국가 지도자로 공식 등극했던 그 해인데 2012년에도 북한이 광명성 위성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부분적으로 실패를 인정했어요. 그때는 뭐였냐면요. 이 광명성 그 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데 실패했다.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는 마지막 실패한 그 지점이 뭐냐면은 위성이 분리돼서 갔는데 이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위성이 분리된 것까지는 괜찮았다. 그러나 위성이 그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발사한 누리호 말이죠. 지금 거기서 위성이 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섯 개 정도는 이제 신호가 잡히고 나머지 한 두어 개 정도가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위성이 분리됐는데 그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것은 정상 궤도에 진입을 실패한 경우도 있고 정상 궤도에 진입해서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하고 신호 교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보면요 그렇게 신호가 안 되다가 그래서 정상 궤도에 진입이 실패된 줄 알았는데 40몇일 만에 다시 교신이 이루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이 이게 엔진 그야말로 엔진이 그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진력 상실 원래는요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 이거는 북한이 이제 사실상 탄도미사일 기술로 쏘는 거고 따라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요 북한은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은 모든 나라가 위성을 쏠 수 있는 것은 주권국의 고유 권리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 위성을 쏘는 것이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그것을 쏘는 게 탄도미사일 기술로 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엔 안보리 이제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예, 북한은요 요번에 일본에게 뭐 예, 5월 31일 뭐 몇 시부터 언제까지 6월 10일 요 사이에 쏠 것이다. 왜냐면 자기들이 이 군사 도발이 아니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아, 정찰 위성 발사기 때문에 아, 뭐 관련국들에게 그걸 알린다 하면서요. 그 위성 발사계 국제사회에 공개하면서 1단 로켓 낙하 지점은 한국 전라북도 군산 쪽에서 좀 서해 멀리 떨어진 곳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위성 덮개 있잖아요. 그 페어링이라고 하는데 위성 덮개 그 페어링 낙하 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바다 위에. 예. 그다음 2단 로켓 낙하 지점은 필리핀 루손섬 동쪽 해상이 될 것이다. 예. 그런데 이 2단 로켓, 그 필리핀 거기까지도 가지 못하고, 2단 로켓 발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서해 바다에 추락을 했다. 근데 우리 합동참모본부가요, 예, 이제 이걸 쭉 추적을 했죠. 그 해군의 이지삼 레이더, 그 다음에 공군의 지상탄도탄 감시 레이더, 우리 해군과 공군이 이런 레이더를 통해서 북한의 이 정찰위성 발사를 쭉 다 확인을 했는데 거의 북한이 발표한 그대로를 다 포착을 해냈다 하는 거예요. 합동참모본부가 이렇게 발표했어요. 오전 6시 29분께 이게 북한이 27분에 쐈으니까 2분 후에요.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한 발을 포착을 했다. 그러니까 발사 2분 후에 그 포착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군의 레이더가. 그리고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 바다를 통과해서 어청도 서쪽 200여 미터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 거기 떨어져 버린 거야. 그 발사체 자체가. 그러니까 운반 로켓 이 천리마 1형이 거기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폭발인지 아닌지 처음에 그랬는데 공중폭발은 아니고 이 엔진에 뭔가 결함이 발생해서 추진력 상실한 거예요. 추진력.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다가 못 가고 멈추고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추진력 상실. 근데 이거는 위로 쏘는 거니까 자동차는 멈추면 괜찮은데 위로 쐈는데 그게 엔진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떨어져서 추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군이 쭉 추적 감시한 것이 그대로 맞았다. 우리 군의 탐지 능력은 오히려 확인이 됐다. 물론 오늘 아침에요. 서울시가 긴급 경계 경보 문자를 날렸는 게 이게 뭐 좀 잘못된 거였다. 행안부에서는 이게 오발령이었다. 이렇게 또 정정 문자가 날라오고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깜짝 놀라서 뭐 전쟁이라도 난 거 아니냐. 어디 대피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어디 대피할지는 안내도 안 해놓고 뭐 이런 문자를 날리면 황당무계하다. 뭐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군의 경계태세, 그 다음에 탐지 능력은 요번 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이거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 지금 9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가 열리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담한 실패를 했다. 근데 이거는요 앞으로 북한에게 엄청난 회오리 바람을 몰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지난 4월에 윤 대통령 국빈 방문 당시에 체결된 한미 간의 워싱턴 선언, 이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겁니다. 이른바 북한의 핵 무력 이런 것들을 사실상 그냥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 한 대가 오면요 히로시마 원폭의 수천 배에 달하는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게 잠수함입니다. 근데 북한은 잠수함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요 평양 옆에 남포, 우리 서울 옆에 인천이 있듯이 평양 옆에 남포가 있는데 남포 받아가 갖고 그 쏴버리면 그 주석궁이 아작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이 곤두섰는데,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요, 공개 행보
이게 다 이 정찰위성 발사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4월 18일에도 현지 지도를 했고요. 워싱턴 선언 이후에 공개 행보 없고 그냥 저기를 타다가 잠수를 타다가 처음으로 20몇일 만에 나타나서 자기 딸 데리고 찾아간 곳이 바로 또 여기 북한 우주개발국입니다. 5월 16일이었어요. 그래서 차질 없이 이걸 발사를 해라. 원래는 김정은이 지시를 내린 타임 리밋이 4월 말까지 쏘라 그랬는데 못 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5월 말까지는 또 쏘라. 2차 지시를 내려서 오늘 5월 말일 아닙니까? 쐈는데 이게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패로 끝났다는 걸 인정하면서요.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리마 1형,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도입된 신형 발동기 엔진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이게 무슨 연료를 사용했는지 또 분석이 나오겠죠. 고체 연료인지 아닌지.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 이 엔진 결함, 그 다음에 그 사용된 연료의 특성, 뭐 이런 것이 사고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된다는 거죠.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 하면서 엄중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 해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며 여러 가지 부분 시험들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인 규명하고 결함을 보강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2차 발사를 해서 성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봐서는요. 이게 무슨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 단계, 그 위성이 정상궤도 진입 실패, 진입을 해도 이제 수신 실패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운반체 자체가 그 기본적으로 추진력도 없는 거예요. 추진력도. 엔진이 엉터리를 해서. 그래서 이거는 하세월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다면은 김정은은 완전히 뭐가 되는 겁니까? 김정은의 최근 행보, 4월 18일, 5월 16일 두 번이나 국가 우주 개발국 갖고 예정된 딱 그 계획대로 그 정찰 위성 날려라 했는데 이게 참담한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근데 북한이요. 사실상 워싱턴 선언, 한미 이렇게 그 핵 공조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유일했다. 왜냐하면 7차 핵실험은요, 그거 하게 되면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게 되는 거. 근데 이 정찰위성을 쏘는 게 왜 중요하면요, 북한의 이 미사일 능력 중에서요, 이 펀치력은 좀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펀치력, 이거를 싹 날려서 어디까지 가는 그 능력은 좀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이 정확도가 있으려면 이 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그게 오지 않았습니까? 북한 무인기가 와서 뭐 서울 상공을 촬영했다 어쨌다 뭐 그런 것이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북한 정찰기가 그 촬영한 서울 상공 보면요, 아주 조악한 수준입니다. 구글 보면, 구글 어스 이거 치면요, 거기서 여러분들 다 공짜로 자기 집 그 아주 상공에서 찍은 그 저 정밀 사진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구글 어스 수준 정도도 안 되는 아주 조악한 이 위성 정찰 능력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멀리까지 날리는, 뭐 ICBM 뭐 미국까지 날린다, 이건 좋아요. 그 번지력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가서 꼽아야 되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 정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정찰위성입니다. 이 정찰위성. 그러니까 이 정찰위성은 자기들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ICBM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의 이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정찰위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담한 실패를 해버렸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어떻게 돼? 완전히 이제 뚜껑이 열려버리겠죠.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려. 그리고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 당분간 평양에 피바람이 불 것이다. 숙청 피바람이 불 것이다. 지금요,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이다 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평양에 이어서 두 번째 도시라고 하는 개성에도 하루에 십수 명씩 아사자가 나타날 정도고요. 지금 북한 군은요, 지금 모내기 전투에다 나가 있어요. 지금 군사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모내기 전투, 쌀, 제대로 모내기 할 수 있는 그 전투에 나가 있고, 그리고 뭐, 어린 학생들이 이제 학교도 안 가고, 뭐, 뒷산에 뭐, 풀캐러, 먹을 수 있는 풀캐러 다닌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그, 원성이 자자한데, 먹는 것도 해결해주지 못한 김정은이, 이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정찰 위성을 쐈는데 이것도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암만 북한 이래지만요. 이제 민심이 밑바닥부터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뭐, 발전해 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쓸 수 있는 게 뭐죠? 이 우주국에 이상한 놈들이 저쪽 뭐 스파이 바람이 들었는지 뭐 했는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국가적인 과업을 실패로 했다. 이거는 인민의 이름으로 뭐 처단한다, 처형한다 해갖고 피바람, 숙청 피바람이 대대적으로 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이요, 먹는 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이것마저도 처참하게 실패를 했다? 김정은 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겠어요? 희생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머지않은 시일 내에 평양에 숙청 피바람이 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